합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새로운 대통령 문화의 시작입니다. 이전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 선동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불통의 이미지가 각인된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또 국민이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나온 것입니다. 폐쇄와 단절의 대통령에서 열림과 소통의 대통령으로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대통령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2회, 국내 기자회견 7회로 단지 쇼통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지난 청와대에서 이제 출근길 문답이 일상이 된 대통령실로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공약했던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이 아니고 용산이라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아예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근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차라리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을 반대한다고 외치십시오. 많은 국민께서 찬성하셨던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개방 146일 만에 방문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청와대 방문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방문객 90% 이상이 만족할 정도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연간 5조 원, 윤석열 정부 동안 25조 원, 20년이면 10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용산공원 개방으로도 연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모두 민간연구소 분석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준 땅값만 해도 몇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국민 감동과 최소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는 모조리 잘라내고 이전 비용도 아닌 것을 이전 비용이라 우기며 선동하고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 원과 추가로 투입된 21억 원이 전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한 기관별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된 부대비용과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계속사업, 또 예전부터 검토된 사업과 미확정 사업까지도 들먹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현재 결정된 바 없는 합참 이전 비용, 또 용산 잔류부지 이전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국민들이 환영하고 박수치는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깎아내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구태정치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이고 또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